또 뭐야? 통발 낚시를 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인사부터 해야지. 하나 왜 뒤로 가? 아니 내가 공룡인데 요즘 너무 공룡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? 살인데? 안녕하세요, 저희는 돼지 커피입니다. 아! 자 여러분들, 통발 낚시를 가기 전에 너 뭐야? 미끼를 챙겨줘야 됩니다. 대결을 할 건데 일단 미끼를 챙겼어요. 탱단. 이게 무슨 생선인지 아시나요? 오! 눈 마주쳤어. 뭐야? 자막 설명. 근데 너무 시끄러워 지금. 좋아. 한 마리 통. 난 두 마리 넣을래. 한 마리 통. 아니 나는 두 마리하고 너는 한 마리만 해. 통. 여기 던질 거야. 자, 아코디언을 꺼냅니다. 아코디언이 맞나요? 난 통발을 던진 것이고, 넌 미끼를 문 것이요. 나 세 마리, 한 마리 맞지? 근데 볼터치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? 이어보고 싶어가지고. 맞다. 안 붙는 사야. 이게 아마 전갱이 맞아? 네 맞습니다. 전갱이 두 마리 이렇게 넣었어. 네 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. 아 알았어. 던져? 문어들아 나에게로 오래. 다 하셨어요? 오케이. 어머 이게 발재간 이거 뭐야? 지하세계로 들어가시나요? 와 나랑 한다야 돼. 펄트는 뭐? 여기다가 던질 거예요. 오 너무 예쁘다 지금. 남들과 다른 포인트에 던지는 나의 도전이랄까? 통발을 던지기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한데 그 미끼 저 아니고요. 아 오징어? 땡기고 뿌뿌뿌 nope. 정갱이 두 마리를 오! 던집니다. 끝을 잡고 해야지. 어 버려지지 말걸. 우린 팀이라고. Not a team. This is competition. Competition. 와우. 와 묶어줍니다. 이제 끝났으니까 편의점에 라면. 진짜 맛있어. 와 진짜 맛있다. 안녕. 안녕. 재밌을 것 같아. 그냥 먹기만 하는 거야. 재미없다. 뭐야? 아니 내 거 남아. 잘했지. 뭐가? 근데 벌써 뭐 잡혔으면 어떡해? 한번 올려볼까? 한 시간 동안 무엇이 잡혔을까? 어 뭐야? 뭐가 있어? 누구 계세요? Nope. 문어를 데려와라. 화려한 조명이 왔다 아무것도 안 왔다. 잡으면 뭘 해먹지? 나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어. 코 걸고 자던데. 지원아 팜싸 패션 느낌인데? 진짜로 대단. 야 저거 뭐야? 아니 낚시 바늘이 여기 왜 있는데? 다른 분이 낚시하시다가 뭔가 약간 기운부터 약간 뭐가 들어있는 기운이야. 약간 뭔지 알지? Nope. 아 뭘 또 마이머라고 그래? 뭐 있어? 진짜로? 야 진짜 뭐가 있어? 진짜로? 야 진짜. 어 진짜로? 진짜. 와 씨 이거 뭐야? 남겨놓을 거야. 왜? 내 미래 남자친구를 위해서. 아유 썩겠다. 통발로 제가 분장을 나갔습니다. 아무것도 못 참아서. 음모론이야. 부위가 좋아요? 아니면 회가 좋아요? 아 근데 장어는 부위지.
위일 딱 감사합니다. 네? 회로 먹으면은 이제 껍질을 또 벗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한번 덜어주셨어요. 회로 먹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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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처음부터 그 하자. 오늘 붕장어를 회로 먹고. 안녕히 계세요. 야 이거 보세요. 와 진짜 커 진짜 커. 이 배가 빵빵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. 우와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. 우와 와와와 일단은 이 뱅장어의 딱딱한 부분과 여기 살이 만나는 부분에 대가리를 쳐줍니다. 탁! 피는 이크티오 톡신. 이크티오 톡신 때문에 잠깐만 이크티오 톡신 맞아? 아니면 이거 이것 때문에 한번 씻어서 올 거예요. 음을 연습해 왔어요. 씻어줄래? 맞다 이거다. 이크티오 톡신 좀 씻어줄래? 아니 오케이를 했으면 코를 해야. 이크티오 톡신 좀 씻어줄래? 송곳으로 탁 잡고 하시면 편해요. 저희는 이제 송곳 역할을 시현 씨가 하겠습니다. 아~ 대가리를 이렇게 잡아주세요. 무서운데? 아니 잡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뼈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살살 칼을 살짝 눕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소리가 나죠? 배가 가득 차 있어. 와 미진이 배다. 도마가 몇 센치짜리지? 60. 딱 도마 사이즈. 내장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. 송곳 씨 이제 가셔도 돼요. 퇴근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통발에다가 정갱이를 넣어놨는데 정갱이를 이만큼이나 다 먹었어요. 아 이게 정갱이야? 네, 내장을 떼내야 됩니다. 싹 뼈를 싹 타가지고 뼈를 발라내는데 살이 많이 벗겨져 나가네. 꼬리 부분까지 이렇게. 잠깐만. 응? 꼬리가 생명인데 꼬리를 자르면 어떡하냐? 고양이들아! 여기 내장을 이렇게 걷어냅니다. 잘라낼게요. 깔끔하게 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니,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 창문에 막 이렇게. 응? 씻어줄게. 오늘은 뭐 소금 재밌게 치는 법 좀 연구해왔어? 와 기름 떨어지는 거야? 보여? 응 보여. 한쪽에는 양념을 양념장 제가 만들었는데 이건 며느리한테도 말 못해줘요. 왜요? 너무 맛이 없어서요? 장난이고 맛있는 양념이에요. 마늘을 약간 고사서 넣었어요. 선생님 여기서 장사 얼마나 하셨나요? 내가 여기 입원 지가 30년 됐을 거야. 아 네네. 30년 왔을 때부터 장어를 했고 이제 30년을 이렇게 살았어. 아 가게가 30년 전통이에요? 아니 근데 간판에는 60년 전통이라고 적어놨어. 우와! Cheers. Cheers. 하고 있습니다. 와! 진짜, 진짜 맛있어. 맛있어! 다 바를까? 응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나 저 한 잔만 먹고 할 말 있어. 왜? 서울 갈 거야? 지금 했던 거 기억나? 얘기? 아! 더 많이 잡은 사람한테 진 사람이 그것도 몰아줘서 그 사람은 그걸로 요리를 해먹고 진 사람은 옆에서 침을 내기. 좋다! 어! 야 너 먹지마! 이 술은요? 무조건 낮술이에요. 이게 술을 먹고 잠들잖아요? 들고 일어나면은 아직 그 날이 안 저물었어요. 저는 한 잔을 더 마실 수 있는 거예요. 찍어요. 술 먹고 가서 잘난 게.